욕지도에 있는 10개의 유인도 중 갈도, 봉도와 함께 여객선조차 닿지 않는다는 울단섬. 그래서 배편을 빌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섬에 한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김대규, 조종임 씨 부부가 그들이죠. 울타리 수리에 염소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야채를 다 먹어버려. 변변한 전답도 없고 이웃 하나 없어 몹시 쓸쓸할 것만 같은데. 뭐 꽃이야? 아, 열매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색깔이요.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아, 뭐 먹는다 입에다 넣어요. 응? 아니, 나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나 하고 말이야. 이거 뭘 먹으러 와요? 이영강. 아이고. 부부는 만나기만 하면 알콩달콩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이고, 영감한테는 대도 안 하겠네. 나한테나 줘야 될라. 배달은 쪼가 비싼데. 배달이 비싸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렇게 살아온 지 15년. 머리가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자연같이 아름다운 건 없어요. 죽기만 하잖아.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이 진짜 잘 모셔야 돼, 이렇게. 내주기만 하잖아. 도시에 살던 부부는 이곳에 정착했고 무엇이 행복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콩팥도 콩팥 가져와. 바위가 깔깔깔깔 해가지고 이거 안 입으면 바지 다 베래 베래. 이거 지금 꼬맨날 다 찢어져 버렸잖아요. 공대기만 그래 우리는. 찢어진 게 우리 아저씨도 내 꼬맨하는 거 보시죠. 기가 막히게 솜씨가 어디서 저런 솜씨가 공대기만 떨어져. 잠시 쉬는가 싶더니 부부가 주무장한 채 또다시 집을 나섭니다. 도둑이! 어이구 예뻐. 뽀뽀 뽀뽀. 가나 있어 쪼까. 할머니 갔다 올게요. 알았죠? 할머니 갔다 올게. 알았죠? 집에서 겨우 50m 남짓. 어딘가 남쪽 그 섬에서 쨍쨍한 태양에 불타고. 욕지도, 연화도 풍경이 옥빛 바다와 함께 펼쳐집니다. 얼마나 멀고 멋진지 욕지도. 가파른 벼랑길이지만 부부는 거의 매일 이 길을 오가곤 하죠. 나는 큰 고기 잡으려고 체류한 거고 집사람은 적은 거 잡으려고 체류한 거고. 말 그대로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초도 앞바다. 그런데 아내 종임 씨는 정작 낚시를 마다하고 해초 채취에 손길이 바쁩니다. 이것도 많이 해봐야 부끄럽죠. 조금씩 그냥 한번 무쳐먹으면 되니까.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꽃 핀 듯 자란다는 자연산 톳. 땅에 보면 이런 데 막 붙어 있잖아, 저. 저한테 붙어있죠. 따개비야. 이거 붙어있잖아. 이것도 찾고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한 번에 따개야 돼. 여러 번 하면 건드려버리면 딱 앞, 바위에 이렇게 딱 압축에 안 떨어지려고. 따개야 돼. 이쪽으로 가요? 아니요, 아니요.
기술이 부족한 것 같다. 아마도 내가 해야지. 아이고, 그 영감은. 이제 내가 선생자갖고. 어느새 반찬거리 한가득 마련한 종임씨. 오세요, 오세요. 드디어 종임씨가 구원등판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돔 같은 거 위에 떠 있어서 보여, 보여. 꽁치도 보이고. 폼만 따지자면 영락 없이 프로 낚시꾼 수준인 종임씨죠. 자리돔이 자리돔. 자리돔이 무쳐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와, 그냥 너무 물어불어. 물방 고기반입니다. 얼른 오세요. 파도 소리 마저 초도를 비롯한 욕지도 앞바다는 물고기들에게는 천국입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 먹잇감이 풍부하고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자연 어초가 발달돼 있기 때문이죠. 아, 여기 자리돔 잘 돼. 얼른 와봐. 저렇게도 무엇을 아주 할지 모른다는데. 이제 내가 도사되었고 제자가 이제 도사되었고 아이고 이제 스승도 늙어갖고 대다. 옵니다. 아, 그 고기하고 나 잡는 건 그냥 고기. 아무래도 한 두 번 이상 돼야지.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이 정도 돼야지. 저게 엄청나게 큰 게 나올 때가 있어. 큰 소리 쳤건만 도무지 감감 무소식인 대규 씨. 뭐 크다. 에따 뭐 크. 훔치지 마라. 아 이거 엄마 크네. 아따 훔치고 있네. 아 이거 이게 님이야 이거 봐봐 이게 훔치는 거야. 보여? 봤어? 결국 손바닥만한 물고기 한 마리로 체면을 살려봅니다. 반찬거리 보시오. 근세 반찬거리가 막 생겨버렸잖아. 그러네요. 자연산으로. 아까 진짜 모기 많네. 어떨 땐 모기가 진짜 많네. 어떨 땐 또 없고. 엄마 따라 왔어? 엄마 따라서? 저도 먹고 살겠다. 살다 보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노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윗단 섬에 들어온 지 15년. 부부는 도시의 분주한 일상을 버리는 대신 그곳에 소소한 재미거리들을 채워왔습니다. 그러자 불편하거나 외롭다는 생각이 사라졌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너무 편해. 나무 많은 데 보면 나무 떼고. 생선 아까 금방 잡은 거. 이건 따개비. 따개비 장들. 한 거 삶은 거. 전라도 김치가 요리 잘한다. 자, 김대기 건강을 위해요. 네, 마늘 마찬가지예요. 옛날 같으면 하늘이라는데.
욕심을 버리자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와 섬과 달, 이 모두가 노부부의 이웃이 됐습니다. 못 말려, 못 말려. 마을 좋아하는데 어떡해. 아따 매물대가 가깝게 보이네, 흔하게. 근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달이 언제가 보름달인지 그것도 모를 거예요. 달 볼 시간이 어디 있어? 술이나 먹고 그러지. 아니 진짜 우리도 도시에서 살 때는 달이 저렇게 뜨면 뜨는 갑이다, 지면 지는 갑이다, 해도 뜨면 뜨고 지면 진 갑이다. 그 아름답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았잖아. 근데 여기 사니까는 진짜 해도 뜨는 건 너무 아름답고 달도 너무 아름답고. 둥근 둥근 달이 뜬다. 부부는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이 꿈꾸던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죠. 다음 날 아침. 밖이 소란한가 싶더니 부부가 염소 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면 우리 청소부터 한다는 부부. 부부에게 염소는 단지 가축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전에 이제 생겨나면 여기다 가뒀다고. 어렸을 때. 6월 26일에 숨는 두 마리. 예. 부스럼쟁이 8월. 엄마가 부스럼이 많이 나와서 부스럼쟁이라고 숨놈 한 마리. 여기는 스타일 엄마라고 해가지고 스타일 여기다 하얗게 털이 있어, 털이.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염소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품 안의 자식이었죠. 참 십몇 년 전이라고 강산이 변해가지고 총 일곱 마리를 들여와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다는 염소. 아, 옷이 와요. 남자친구랑 얼른 와. 그런 염소가 어느새 일흔 마리가 됐습니다. 풀이 드문 겨울이면 동백나무, 사철나무 잔가지 쳐서 던져주어도 흔한 병치레 한 번 없이 잘 자라주는 녀석들.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어찌나 행복했던지요. 처음에는 남편 당뇨 치료차 들어왔는데 한두 해 살다 보니 이 섬에 반하고 말았다는 조종임 씨. 봄 같은 때는 안개가 그 앞에 우리 앞에서 외쳐도 그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느 세계 화가가 그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죠. 글쎄 그렸다가 또 금방 지우고 또 다른 그림을 그려내고 진짜 아름다워. 오늘도 바다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부에게 다가옵니다. 외딴 섬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는 김대규 조종임 씨 부부. 부부에게 이 섬의 이름은 행복의 섬입니다. 가벼운 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